곡의 차분한 음악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.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제7곡 토이메라이 첼로와 함께하는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.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. 그 전에 들으신 음악은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이짝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로렌 포스터가 지휘하는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. 이렇게 바이올린과 첼로의 차분하고 정말 서정적인 선율을 아침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이 타이스의 명상곡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. 일단은 타이스의 명상곡 하니까 타이스를 작곡가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작곡가 이름은 마스네고 오페라 타이스 중에 명상곡이죠. 또 지금 게시판에 어떤 분은 타이스네 명상곡이라고 하셨는데 타이스는 권투 선수죠.